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해마다 600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세계적인 보도 여행길로 자리 잡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죠.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로 올라 있고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다녀오겠다 하는 길이기도 한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33일간 종주한 세명 대학교 호텔 관광경영학과. 이관표 교수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명대학교 이관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3일 동안 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종주를 하셨는데요 먼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 어떤 길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예수의 제자였던 성 야고보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걸었던 길입니다. 음. 이 순례길은 약 800km 정도 되면서 이 길에서는 단 하나의 CCTV도 없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길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된 바가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네.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 첫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 두 번째는 체력적인 부분. 세 번째는 금전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갈수 있지만, 과연 사회생활을 하면서 40일, 그렇죠. 50일 시간 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시간적인 부분과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도, 또 체력적인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데, 누구나 도전을 하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800km면 정말 길잖아요. 네. 체력이 보통 체력이 아닐 것 같으신데 네. 이렇게 고난의 길을 어떻게 해서 가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가실 생각을 하고 나서 어떤 네. 준비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제가 올해 영구년입니다. 그래서 일년을 쉬고 있는데 그 영구년 동안 어떤 게좀 의미 있는 일이 있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하게 어,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들 그 회원 중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평상시에 한번 가보고 싶던 길이었는데,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려고 사전에 좀 준비 작업을 차곡차곡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체력 단련을 위해서, 네. 의림지와 인근 산가 도로를 매일 한 10km 정도 와. 걸어보았고, 또 제천에 청풍호 자두락 길이 있습니다. 1코스에서부터 7코스, 거기다한번 걸어보았고, 제가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제천 시내에 그 칠성봉이라고 있습니다. 음. 봉원이가 일곱 개 있는데, 말로만 들었지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걸어도 보았고또 바로 인근에 단양 지역이 있죠. 단양도 어,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어, 느림보 네. 유람길이라든가, 느림보 강물길, 거기다 한번 보고. 바로 옆에 또 소백산이죠. 네. 그 연결돼 가지고 <laughs> 네. 소백산, 그 소백산은 자락길이라고 합니다. 1코스에서부터 12코스, 그 거리가 한 바퀴 도는 약 14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걸어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준비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등산화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접 경험한 것은 그 영화를 통해서 네. 그 산티아고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두 편이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외이라든가 나이 네. 산티아고.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하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정말 네. 많은 준비를 하고 그 끝에 다녀오신 건데요. 네. 걸은 기간이 무려 33일이에요. 네. 가시기 전에 이제 코스랑 일정을 짜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코스와 일정을 짜고 매일매일 소화를 하셨는지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보통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 트레킹 코스 가한 30일에서 5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론 뭐 사람 체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그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뭐 가끔은 부상 당해가지고. 택시나 뭐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네.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아마 뭐갈수 있다고 어,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월 19, 어, 19일 출발해서 11월 27일, 38박 40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주 걷는 기간은 33일로, 네. 그래서 제가 38일 숙박하는 동안에 8일은 특급 호텔에서 투숙을 네. 했고, 그다음에 <laughs> 30일은 그 순례자의 숙소인 알베르에게서 어,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요, 이 코스 중에서 사리아가 있는데 사리아 부분부터는 음, 순례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숙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순례 완주증을 갖다가 네. 100km만 걸으면 그때부터 어 아, 완주증을 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증에는 키로스가 표시가 됩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걸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그때부터 순례객들이 많고 저는 크게 다섯 단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도복 1일에서7일차 음. 어, 피레네 산맥을 넘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해발 160m에서 1,440m를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네. 첫 날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 어, 여기만 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화가 <laughs>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도보 8일에서 11일 차 라뉴아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음. 와인 지역으로 유명하죠. 이 길을 걸을 때는 대부분 술래길 양옆으로 포도밭이 와. 쫙 널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도보 12일에서 19일 차 메사타 공원 부르고스 지역이죠. 자그만치 평지가 200km나 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 길을 제가 어떻게 걸었을까? 진짜요, 네. 네. 근데 매일 한 3, 40km 걷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걸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음. 좀 아찔한 그런 기억도 <laughs>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도보 20일에서 29일 차 여기는 도보 순례길에서 가장 높은 산을 어, 지나는 구역입니다. 1 5 0 5 천오백오 미터입니다. 이곳을 지나면은 이제 네온시가 나오는데 네온시는 가미노슬롯길에서 가장 큰 대도시가 나오죠. 네. 어~ 요런 걸 경험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도보 삼십 일에서 삼십삼 일차 예 네. 갈리샤 주입니다. 여기는 산악 지대로 보니까 날씨가 무턱 변덕스럽습니다. 네. 그러나 그 반면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바닷가가 가깝다 보니까 해산물 요리가 유명한데 특히 이제 문어 요리를 추천해서 와. 저도 먹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한 10에서 15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정말 이렇게 의지도 강하셨고 준비도 많이 하셨지만 신뢰가안 된다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올해 62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게 의지만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날씨라든지 컨디션에 따라서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기억나세요? 제가 33일 걷는 동안 거의 15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한 번꼴로 아마 우비를 입고 걸었던 기억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당시는 뭐, 저도 방수형 등산화를 신었는데, 그때 역시 비가 젖어서 축축해서 네.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페인 음식이 무척 짭니다. 네. 어 그래서 처음은 적응이 안되잖아 빵하고 같이 먹으니까 서서히 적응이 돼서 <laughs> 견딜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또 제가 그 아침에 좀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숙소에서는 일반적으로 밤 10시부터 아침 6시 반까지는 네. 불을 켤 수가 없는 그런 무조건. 게 불문율입니다. 네. 그래서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6시 반까지 침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게 상당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군요. 또 동양인과 서양인 또 음.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의 차이도 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네.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좋은 추억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예, 예. 기억에 남는 추억 있으세요? 어, 제가 보니까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순례길은 대부분 혼자 오는 사람이 한 60, 6, 70% 되고요. 그 다음에 두분 부부나 친구, 연인들이 오는 게한35% 정도. 그 다음에 세분 정도 오는 게한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왔다는 게좀 자부심을 느끼고 음. 혼자 오니까 길을 걸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철학자는 아니지만 저희 과거라든가 현재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살면좀 제대로 사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에피소드로는 그 태어나서 처음 뭐 네. 외국 여행은 여러 번 했지만 외국 유심은 처음 사용을 해봤습니다. 오, 네. 그래서 유심을 끼고 어떤 지역에서는지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다음날 어, 저 중간에 간식을 위해서 슈퍼마켓을 입력을 했습니다. 네비에 네. 국내에서 쓰는 네비죠 입력을 했다고 남대문 슈퍼마켓을 <laughs> 깜짝 놀랐고요그 <laughs> 나중에 거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여기서는 그게 통하지 않고 구글 네비를 쳐야 된다. 그렇죠. 아, 그래서 한수 배웠던 기억이 어떻게 납니다. 어떻게 남대문까지 몇 시간 나오던가요? 그는 정확히 못봤나 그거 보고 하여튼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옆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현위치 다시 원위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가서 느꼈는데, 가보니까 겨울 까미노길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가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7시 출발하다가 컴컴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 뭔가 한 3km 정도 왔는데, 섬짓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술래자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해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3km 되도록 가야만 정상인데 힘드죠. 그래서 1km만 갔습니다. 1km 가서 스페인 분들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가면 어딘가 열심히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소반원을 소화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분한테 들 묻고 묻고 해서 결국은 안 돼가지고 제가 구글 레벨을 키고 네. 어, 입력을 해서 목적지로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까미노 순례길에 대한 내비가 있으면 좋겠다. 그 내비에는 어떤 걸 가르쳐 주냐면 대로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자동차 네. 길로 한 5km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 개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네.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또한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 아침 7시에 비가 오는데 제가 우비를 입고 출발을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출발을 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것도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해서 한참 주위를 살폈죠. 어떻게 어떻게 찾아서 까미노 표시를 봤는데 네.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한 45분 정도 걸랬나 다시 아침에 출발한 숙소가 나왔던 어떡해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야 아무리 바빠도 철저하게 까미노 표시를 보고 음. 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아, 지금도 이제 먹고 자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식사도 너무 짧고 음. 숙박 시간도 잘안 맞고 하셨는데 또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을까요? 어, 우선 뭐그 숙박 시절 같은 경우는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거기 알베르게 숙소는 어, 순례자들만 투숙이 아.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투숙이 안 되고. 또 거기는 2박이 안 되고 일박만 가능합니다. 어머,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는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물론 한 방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한 칸이죠. 우회가 터져 있고 문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4명에서 100명까지 투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또 어, 숙박료를 지불할 때 현금만 가능합니다 카드가 아, 안 되고 네. 예,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뭐 백명이 잘 때는 뭐 사람 냄새 아무리 예쁘고 멋있는 나가씨도 코를 다 걸고 왜냐 피곤하니까. <laughs> 너무 피곤하죠. 네, 예, 그래서 뭐 일을 가는신는 분도 있고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잠보를 또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네 프라임인터뷰 오늘 이렇게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종주한 세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이관표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일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을 것 같거든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연령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나요? 제가 거기 가서 가장 많이 사용한 그 문장이 Where are you from? Hello, good morning 그, 그 서반어로 우엔카미론를 많이 사용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다 보면 그래. 외국사람 많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외화라이프로. 그다 그렇죠. 보면 둘이 이제 한 시간 정도 걷다가 또 카페에 나오면 둘이 가서 맥주도 한잔하고 뭐 이렇던 기억도 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역시 스페인 사람들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순례자에 대한 배려가 대단합니다. 일단 사람이 지나가 순례자 먼저 그 다음에 차량도 순례자가 지나갈 때는 멈춰 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려심이 기억이 났고요. 또 영국에서 온 30대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벤이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어 직장이 M&A가 되는 바람에 사직을 네. 하고 왔는데 자그 만치 120km 이상의 거구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파가 가지고 무릎 보호대를 차고 걷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까웠는데 역시 땀을 흘리고 부지런히 걷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laughs> 저하고 같이 걷기도 하고. 그런데 네. 제가 보통 숙소에 3시에 도착하면 이 친구는 4시, 5시. 단지 한두 걸리니까. 시간 늘 네.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목적지에 산티아고에 도착했으나 도착하고 이틀 후에이 층을 만났어요. 와. 길거리에서 저는 거기서 산티하고에서 삼박을 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반갑던지 한번 안아주고 도닥거려준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살이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지금 한 7kg 정도 빠졌는데 아, 제가 예, 7kg 정도 빠졌는데 오자마자 제가 제천고등학교 동문 회장을 하다 보니까 각 기수별 모임이라든가 또뭐 지역별 네. 송년 어, 모임에 가다 보니까 지금 살이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회복할 수도 있겠네요. 다시 7kg를. 네.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순례길에 종자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깨달음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가 과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현재, 미래, 나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인 나의 가족들과 또 내가 지금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한 점이 뭔가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도 꼭 한번 가서 걷고 싶다 이런 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에게 먼저 다녀온 사람으로서 여기 정말 좋다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팜플로냐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소몰이 축제가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7월달에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그때 가서 보시는 게 좋겠고 이분들은 뭐 저기 소몰이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도 것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해밍웨이라고 있죠. 네. 이분이 자주 이용하던 카페가 있습니다. 와. 이루체라고, 어, 이루나라 그러는데 저도 여기에서 커피 한잔 먹었던 기억이 나시, 나는데 이게 1888년에 도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30년 그렇네요. 정도 됐죠. 그게 네. 기억이 나고. 또 에스테아를 지나면은 와인 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으면 와인이 나옵니다. 만껏 어, 마실 수도 있고 또 물병에 <laughs> 가져갈 수도 아, 있습니다. 무료인가요? 예, 무료입니다. 어, 그게 좀 기억이 나고요. 또 가장 기억이 남았던 게 부르고스 지역.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km를 평지를 걸어가야만 됩니다. 무척 복받은 나라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가장 여서 예로상이 또 여성분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호흡 볼편이다 보니까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네요. 남자분들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그게 좀 예로상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헤라 지방인데 여기는 이 마을에서는 또 스테이크 하우스가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보통 뭐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만 1kg에 한 35유로, 45유로 야. 하는데 맛과 뭐, 뭐 품질 면에서 상당히 괜찮았다 하는 느낌이 맛있습니다. 들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출발로 380km 지점이죠. 티브에 방향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리온데로스 콘데스라는 지역인데 네. 수녀원들이 운영하는 숙소입니다. 그 여기 도착하면 수녀님들이 저녁에 순례자들과 함께 네. 음, 노래도 부르고 이런 이벤트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여기 투숙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하면 향로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사들 8 명이 그 향로를 당기고 노화하는그 모습을 봤을 때 상당한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종이를 하나 들고 오셨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우리 청자 여러분 좀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게 순례자 여권입니다. 오, 순례자 여권인데 이게 백지 상태입니다. 백지 아. 상태인데 이게 가는 곳마다 이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얘네들 이 친구들 말로는 세요라고 그럽니다. 아, 이렇게 이 도장 네. 오늘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이렇게 어, 받게 돼 있죠. 이게 꽉 차야지만. 앞 뒷면입니다. 어, 뒷면도 보여주세요. 어, 예. 이렇게 돼서 도장을 받게 되죠. 와. 이거를 갖다 줘야지만 이렇게 완주증을 주고 있습니다. 와. 여기 단어는 제가 영어뿐이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써번합니다 <laughs> 여기 날짜가 있습니다. 매달 네. 몇일부터 매달 매일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10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몇 킬로 799 킬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간혹가다가 네. 어, 이거를 뭐안 찍은 건너뛰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꼭매 지역이 아니고 마지막에 그 100km 이전, 이전 지점에서는 반드시 두 개, 세 개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찍어주는 게 이겁니다. 이거를 찍어주고 네, 이렇게 해서, 보여주세요. 네. 네, 이렇게 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거 76개인데 다 찍었습니다. 반 찍고도 뭐 가능하고요. 음. 그래서 제 평생에 기억에 남는 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빈칸이 하나도 없이 도장이 가득 찍혀 있는데 이거 볼 때마다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완주증을 다 코팅해 가지고 제 연구실에 <laughs> 부착을 해 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산티아고 순례길을 제대로 즐기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알아두면 유익한 팁이 있다면은 지금 가는 걸 준비하는 분들에게 알려 주시죠. 예. 네. 일단은 그 순례서 숙소에 도착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어~ 숙박료를 지불하고 대한민국 여권과 이거를 어~ 보여 드려야 됩니다. 음. 그럼 거기서 도장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숙소에 들어가면 등산하고 스틱은 입구에서 보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침대까지 묶어주고 하게 하고 그다음에 침대에서는 또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베드버그라는 그 벌레가 네.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물리면 은 병원에 가지 않고는 겨루와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번 무는데 뭐 5초 10초 간에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물고 있습니다. 저는 물리지 않았는데 옆에 다행이네요. 물린 사람 봤는데 뭐쭉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그걸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또점전에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식사 시간요. 음. 어 이들은 태양에 나라다보니까 아직도 2시부터 5시까지 잠자는 습관 시에스타라 그러죠. 이것 때문에 그때는 슈퍼마켓도 문도 안 열고 또 저녁을 이 사람들은 다섯 끼를 합니다. 그 저녁 식사를 보통 8시에 네. 오픈하다 보니까 저희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숙소에 3시나 4시에 도착하면 보통 사와 한 30분이면 합니다. 30분이면 <laughs>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그 카페에 가서 맥주하고 안주로 이렇게 저녁 식사를 때운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소에 들어가면 대부분 보면 남녀 공용 화장실이고 남녀 네. 공용 어, 샤워실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어, 그렇게 이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좀 신나는 얘기를 해봤는데 이건 조금 무거운 주제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보면은 청년 실업이다, 구직 대란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선 제가 이 길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젊은 대학생들, 남녀 대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혼자서. 혼자서 오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면 한 팀이 구성이 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본인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고 또 나이 장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갈 것을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지방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수도권이나 대기업을 네.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생각만 바꾼다면은 지방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취업보다는 앞으로 창업이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쪽에 관심을 두면은 대한민국의 살길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걷는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새해 소망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 새해부터는 학생들과 더욱더 건강하게 멋지게 네. 수업을 하고 싶고요. 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고, 이 가미노가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어, 내년 여름에, 어,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도보 여행길이 있습니다. 네. 해파란 길이라고, 어, 부산 오륙도에 시작을 해서, 강원도 고성까지 가는 길인데 약 770km입니다. 30일에 도전을 하려고 지금 몸을 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때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마디 불쌍 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9년도에는 걷는 해로 정하시고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걷다 보면 건강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인생으로 2019년 에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산티아고 순례길을 종주한 세명대학교 이관표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티아고 순례자들이 길을 걷다 마주칠 때마다 서로 나누는 인사말이 부엔 까니노라고 하는데요. 스페인어로 좋은 게 되세요라고 합니다. 어,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이 걷는 길도 모두 부엔 까미노 좋은 길이길 바라면서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